지식산업센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수실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역세권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식산업센터의 실입주자분들은 바로 기업체분들이시고요. 직원분들은 대부분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역까지의 도보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직원 채용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8호선과 GTX-B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는 바로 휴벨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휴벨라인 현장 소개와 함께 고층에서의 뷰도 확인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리감의 자족시설 용지에는 총 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함께 들어오는 대지면적 6,091평의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대지면적 9,411평에 들어오는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가 22년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5톤 차량의 진입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대지면적 4,720평의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가 22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너시티 왼쪽으로는 대지면적 5,140평의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늦게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제조형과 라이브 오피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구리감의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은 드라이브인 제조형 특화 시공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위로는 별내역과 가장 가깝고 부지가 대지면적 5,785평인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 현장입니다.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 뒤쪽으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 구름산 너머로 다산 신도시가 위치하고요. 위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퇴계원이고 그 위로 왕숙 1신도시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위성 지도에 조감도를 올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현장 왼쪽으로 수질보건센터가 있고요. 길 건너에 이마트와 별내역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별내역에서 현장까지 실제 임장 영상은 위에 올려드릴게요. 수질보건센터를 바라보는 쪽은 북향이고요. 영구 조망이 가능합니다. 대지의 바닥면부터 지하 1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별내역은 8호선이 23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향후 4호선과도 환승이 됩니다. 또 GTX 환승으로 삼성역까지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등 교통 호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입지입니다. 이 사진과 관련된 영상도 위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모형도의 오른쪽 부분이 제조형, 비제조형 호실이고요. 왼쪽이 기숙사로 540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전용 면적이 7.58평이고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이 9.03평입니다. 층고가 4.5m에 천정고가 4m로 인근의 기숙사 중에선 가장 높고요. 개방감이 좋아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라이브 오피스와 같이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드라이브인 제조형 호실은 80개, 비제조형 682개로 공장이 총 762개의 호실이 있고요. 3층부터 6층까지 개방감 좋게 뚫린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구리포천 고속도로 쪽이고요.
동향입니다. 남서향 방향으로 협동공원이 있고요. 금강 펜트리움 IX 타워와 산책로로 이어집니다. 옥상에는 휴게공원과 400m 길이의 조깅 트랙이 설치가 되고요. 1층과 3층에도 중정공원과 광장이 설치가 됩니다. 휴벨라인은 제조형, 비제조형 모두 모든 층의 층고가 6m로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면도를 보시면요. 대지 레벨이 37m부터 시작하는데요. 옥상까지는 대지 레벨을 포함해서 104.8m로 건물 높이는 67.8m가 나오는 엄청 큰 규모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위치가 대지 레벨을 포함해서 높이 73m에서의 뷰입니다. 바닥면부터 36m 높이이고요. 휴벨라인의 5층 높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도면을 보시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가 드라이브인 제조형 호실이고요. 3층부터는 비제조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제조형은 명칭상의 구분일 뿐이고 업종 제한이 비제조, 제조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제조 호실에도 제조업이 입주 가능하시고요. 비제조형은 호실 앞에 주차가 안 된다는 점과 전기 수전 용량, 또 바닥 하중이 차이가 있다는 점 정도가 제조형과 다르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층과 3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오고요. 4층에는 향후 벤처 창업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호실당 면적이 표시된 도면은 아래 상세 설명에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10층의 파란색 부분은 업무형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못하는 업종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총 56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호선 별내역과 가장 가까운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의 현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